품질 검사가 있는 현장에서 좁은 갭을 만나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배웠으니까 아 무작정 누르기 용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초보자분들 관점에서 그렇게 용접을 하시는 것보다 순서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앞선 선행되는 순서들을 먼저 해보신 뒤에 충분히 잘 하시고 나서 좁은 갭 누르기나 키홀 용접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싸늘하다 손선생 용접 교실 나라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자, 금일은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하시는 좁은 갭에 대한 이거를 컨텐츠를 다시 한번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는 설명하고 이래 영상, 용접한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금일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이 좁은 갭이라 하면 대부분 유튜브 영상이나 채널이나 이런 데서 뭐 누르기 용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초보자분들 관점에서 그렇게 용접을 하시는 것보다 순서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품질 검사가 있는 현장에서 좁은 갭을 만나시게 되면 아 무작정 내가 좁은 갭을 누르기 용접을 유튜브에서 배웠으니까 누르기 용접을 해야 되겠다 혹은 이런 용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담당하는 나와 같이 일을 하는 배관사한테 얘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. 어필을 하셔가지고 갭 조건을 좀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뭐 온라인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갭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요구를 하신 뒤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사실상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누르는 용접이라 이런 용접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갭 확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갭이 사실상 그라인딩을 했을 때 그라인딩으로 옆에서 양쪽 개선만 쳐도 양쪽이 1mm씩 정도는 그냥 쉽게 날아가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 몇 초 걸리지 않아요.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누르기 용접이라는 특별한 용접 기법을 하다가 혹은 실수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공정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한 1mm 정도에서 1.5mm 정도 벌리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냥 양쪽에 개선만 한 번 더 쳐줄 정도 혹은 내가 2mm 정도 벌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라인더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수정해주는 방법을 했을 때 한 2mm 정도 갭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좋다. 초보자들 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제 관통 수정인데 제가 말하는 관통 수정은 완전히 구멍을 뚫어서 수정한다는 게 아니고 좁은 갭이 있을 때 지금 보통 좁은 갭을 오바헤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 좁은 갭이라는 거는 해양 플랜트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통 용접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을 누르기 용접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 초보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용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수월케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현장 조건상 해보시면 또 현장에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통 수정을 통해서 위에서 갭이 한 군데라도 와이어보다 열려있으면 어느 공간으로 와이어가 들어가더라도 들어가기만 한다 하면 이 용접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군데만 갭을 그라인딩을 해서 갭이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열어주신다면 굳이 이 부분을 오버헤드로 누르기 용접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용접이 가능하다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후의 수단 바로 누르기 용접이나 키홀 용접으로 용접을 하시게 됩니다. 물론 이 해당 용접 기법이 용접사의 테크닉이나 이런 용접 기법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더 많고 이런 좁은 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은 협상 공개나 불편한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좁은 갭 영상도 참고는 하시면 좋지만 최대한 앞선 선행되는 순서들을 먼저 해보신 뒤에 충분히 잘 하시고 나서 이런 좁은 갭 누르기나 키홀 용접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뭐 해당 영상들 제가 한번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좁은 갭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좁은 갭 용접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갭이 엄청나게 좁을 때
갭이 지금 1mm, 1.5mm 한 군데만 이렇게 갭이 넓어도 요 부분이 지금 3mm가 좀 넘거든요. 다른 구간들이 대부분 다 1.5mm 정도 되고 한 구간만 이렇게 갭이 넓은데 이런 공간이 있을 때는 위에 한 공간만 갭이 열려 있어도 관통 용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 관통으로 용접하는 거를 한번 우선 맨 최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Se acabó. Trata de festejar, celebramos el bienestar. Tantas estrellas brillan, quiero un carro que corra más. Nada me rompe, no, no, nada me rompe.